안녕하세요. 굿 t 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어진 삶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비전교회를 섬기는 김백준 목사입니다. 가을은 누구나 시한 편을 쓸수 있는 약간의 울적함이 더해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정승호 시인은 수선화에게라는 시에서 우울감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 숲에서 가슴 검은 도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 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요즘 사회에서 우울증은 급속히 번지고 있는 유행병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울은 기분의 변화가 얼마나 지속되고 얼마나 강한가, 특정한 사건이나 자극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가 또, 인지적, 행동적 및 신체적 변화가 동반되고 있는가 관련됩니다. 우울은 내리누름입니다. 낙담시키며 슬프게 한다는 뜻입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는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달에 걸쳐 교묘하게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울을 어떻게 돕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신 의학자 에들러는 자신을 찾아온 우울증 환자에게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게 해줄수 있을까를 매일 생각하고 그대로 실천하라고 처방했습니다. 환자는 의사의 처방대로 실천하여 두주 만에 기적처럼 우울증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이웃에게 믿음으로 희망을 제시하는 권면적 상당 기법이 필요합니다. 우울증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희망이 없는 병으로 볼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달픔이 있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불러 넣어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울증을 극복해가는 감사의 발전기를 스스로 돌리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정성은 개인의 내면에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고 언제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정신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이것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틀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일기 쓰기를 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루에 또는 그 주간에 감사한 몇 가지 수필을 쓰듯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데 좋은 방법입니다. 그중에서도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신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언어적 반응을 보입니다. 믿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환자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든 점을 들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줄때 마음의 힘든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만, 사장 23절에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가치를 갖게 하며 삶의 의미를 갖게 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왜곡된 인지적 요인을 찾아내어서 변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지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우울을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나는 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이 놀라운 용기와 지혜가 있기를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